햄버거 맛처럼. 햄버거는 역시 버거킹. 아, 네, 홍보 아닙니다. 네, 내 돈 주고 샀어요. 여기 최소 주문 금액 15,000원이라서 개빡치거든요. 아니, 아 뭐야? 누님 다이어트. 알타버스커브님 5개월 정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것은 바로 RTX 타이탄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국내 2080Ti 트리오 제일 첫 번째 구매자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번 2080Ti 영상에는 안 들어갔지만 제가 국내에 2080Ti 트리오 1호 구매자입니다. 그때 발표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트리오 질렀어요. 1호입니다. 1호. 이거는 1호가 되지 못했네요.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가격부터 말해드려야겠네요. 2080Ti 가격, 이 제품 가격은 내가 샀을 때 189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 해요. 트리오는 아직 비쌉니다. 상급 2080Ti라서.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340만원입니다 가격이 두 배예요. 이거 하나 살 돈으로 저거 두 개 살 수 있어요. 개 같은 거. 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엔비디아 파스칼덱 박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리더스 시스템이라는 이 타이탄이랑 쿼드로랑 테슬라도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쿼드로랑 타이탄을 국내에서 매입해서 판매한 데가 여기예요. 타이탄이랑 쿼드로는 엔비디아에서 판매를 안 합니다. 국내는 특이해요. 아무튼 이 리더 시스템이라는 데서 샀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미국 정품 가격은 2499달러인데 오늘자 환율로 계산하면 부가세 10%까지 합쳐서 308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국내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게 34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8만원에서 10%를 더 붙여야 34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붙인 제품 가격보다 10%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직구를 하시면 배송비까지 합쳐서 한 310만원 정도에 사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AS는 RMA 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왜 이렇게 안 뜯어져? 박스. 와우. 제품 둘째 치우고 박스 안에 이제 DP에서 DVI로 바꿔주는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 레퍼런스는 DVI가 포트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퀵스타트 가이드도 들어있고 나머지는 가이드랑 서포트 가이드. 깔끔하죠? 뭐 딱히 특이한 건 없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 타이탄 V를 이제 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타이탄 V를 사고 나서 바로 제품 영상을 안 올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건데 타이탄 V 때부터 이게 금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타이탄 2080Ti나 그런 레퍼런스하고 똑같이 생긴 2펜 블로우 펜 구조면서 금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타이탄만의 아이덴티티로 이제 금색으로 바꿀 건가 봐요. 굉장히 깐지 개쩔어요. 여기 비닐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나는 후피 무늬 같은 그런 무늬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벗기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입니다. 타이탄 RTX 금으로 유광으로 각인이 돼 있고요. 펜도 블로우 펜이 굉장히 고급지네요. 왜 이번 레퍼런스가 좋다는지 알 것 같아요. 원래 원펜 블로우 펜인 거 알잖아요. 쌍펜으로 바뀌고 묵직해졌어요. 그리고 후면 포트 구성은 특이하게 USB-C 타입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아마 디스플레이 포트랑 호환이 될 텐데 DP 포트 3개에 HDMI 하나에 USB-C 타입 포트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좋다. 와. 2080Ti보다 얼마나 더 좋아요? 2080Ti보다 수치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때려박은 게 5%에서 10% 정도를 더 때려박았어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때려박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타이탄은 풀칩이에요. 이전 이제 파스칼 때는 타이탄을 컷칩으로 한번 냈다가 풀칩을 그 다음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X 이렇게 가로치고 P 있는 게 컷칩이고 그냥 XP라고 하는 게 풀칩 타이탄 파스칼이었어요. 1080이 나오고 컷칩 타이탄이 나오고 1080Ti가 나오고 풀칩 타이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수를 하나 둘 셋 세 번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Ti 버전도 바로 같이 나오고 80이랑 타이탄도 풀칩으로 나왔어요. 아무튼 일단 장착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2080Ti가 어느 정도 수율이고 2080Ti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벤치마크 프로그램 몇 개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끝내봤습니다. 일단 테스트하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 차이가 그렇게 안 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5%도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제가 테스트한 게임 말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배그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실망이에요. 실망한 이유가 첫 번째로 2080Ti 이거는 수율이 굉장히 안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아까 보셨듯이 오버클럭 했는데도 38,000점을 겨우 찍는 수준이죠. 수율이 좋은 2080Ti는 오버클럭을 하면 39,000점에서 40,000점 정도는 찍혀요. 지금 영상에 나온 타이탄 RTX랑 점수가 비슷하죠. 2080Ti 트라이프로저 같은 경우는 공랭 중에서도 펜 성능이 최상급에 속하는 제품이고 타이탄 RTX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 에디션이기 때문에 펜 성능이 안 좋아서 순행을 하면 타이탄 쪽이 성능 올라가는 폭이 더 높겠죠. 그렇긴 하지만 제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 같으면 2080Ti 고수율을 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세대 1080Ti 오버클럭하고 타이탄 XP 오버클럭한 거하고 비교한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커스텀 순행을 한 상태에서요. QHD 환경에서 5개 게임을 측정을 했고 프레임 차이가 5%에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1080Ti 인기 모델들이 120만원 정도 했었고 타이탄 XP 해외가가 135만원 정도 그리고 국내가가 165만원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면 한 38% 차이, 해외에서 사면 13% 차이였기 때문에 뭐 5%에서 10% 성능 차이가 나도 그걸 감수하고 썼었는데 이번 세대는 최상급 비래퍼인 트라이프로즈 가격이 189만원이고 타이탄 RTX의 해외가는 308만원, 국내가는 34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국내 기준이면 79%, 해외 기준이면 63% 차이가 납니다. 근데 성능 차이가 이전 세대의 차이보다 반절 수준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가성비가 진짜 똥망이에요. 물론 전 세대는 커스텀 순행 오버클럭 상태에서 비교를 했고 이번 세대는 공랭 상태에서 오버클럭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똑같이 커스텀 순행으로 비교를 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지긴 하겠지만 가격 차이가 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는 거의 똥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타이탄 RTX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를 했었는데 2080Ti 때는 없던 마이크로 스터더링 증상이 있었습니다. 잘내기 걸린다고 해야 되나? 게임이 뚝뚝 끊겼어요. 아무튼 뭐 그 문제는 드라이버가 초창기라서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럴 확률이 높고 추후에 해결될 수는 있지만 타이탄을 사용하는 유저가 2080Ti를 사용하는 유저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추후에 최적화 드라이버가 늦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제가 타이탄 V 샀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성능을 이번 튜링 2세대의 성능을 거의 미리 끌어 쓰는 수준이라서 성능 상승폭은 타이탄 XP에 비해서 진짜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안정성이 굉장히 구렸어요. 그때 배그만 하면 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배그 크래시 떠서 튕기고 진짜 게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타이탄 V로 배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이 제가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픽카드를 산 게 세 번째인데 첫 번째 타이탄 XP 살 때가 제일 만족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RTX 타이탄은 제가 팔 예정이고 지금 130만인가? 140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배그 정말 잘하시는 김블로라는 유튜버가 2080Ti 트라이프로저 2호 구매자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 샀고 그분이 두 번째 사셨어요. 그분 거를 제가 설치해주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오버클럭 땡기니까 파스 점수가 39,400점인가? 났어요. 그분 거는 고수율입니다. 그래서 그분 거를 제가 훔쳐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블로 씨한테는 비밀로 하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